화이팅 라디오 이동의 유수정변 승부 2부 법정 서유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서기호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화이팅 라디오 뉴스정면 승부의 명콤비로 활약하고 있는데 어젠가요 그젠가요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동반 출연해서 네. 맹활약을 하셨더라고요. 기사도 막 나고 이거 이렇게 그 패널을 빼가는 것은 명백한 상도덕에 어긋나는 겁니다. 가서 그 작가한테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도 그렇다고 쏙 갑니까 거기를? 아, 제가 추천을 했는데요. 사실 전 잘릴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저한테 추천해달라고 해서 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예. 제가 아는 분이 마땅히 없어서 신유진 변호사를 추천했더니 오, 뜻밖에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관계가 좁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특히 뉴스 공장에서는 저희 패널을 많이 빼가고 있습니다. 와이튼 라디오에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잘 되면은 네. 꼭 거기 뉴스 공장에서 빼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제가 거기 찾아가 봐야겠네요. 예. 상도덕을 지킵시다. 자, 구속기간 만료를 25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재판부가 직권 보석을 검토한 이유는 뭡니까? 아, 이거는 이제 구속기간이 8월 10일 날 만기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 그 제한 없이 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좀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고 또 증거 인멸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조건을 까다롭게 붙여가지고 통신 제한, 뭐 그다음에 출입, 뭐 접견 제한, 뭐 이런 것들을 해가 붙여가지고 보석으로 그것도 직권으로 석방 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직권 석방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예. 이제 이런 사건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까 보통은 6개월 안에 대부분 끝내거든요. 조속 사건들은 웬만하면 이제 근데 이 사건은 범죄 사실이 40개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또 구속 만기로 석방시켜주게 되면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또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재판부로서는 이제 고육지책으로 사실 내놓은 건데 많은 분들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상황에도 보면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 가택 연금 수준이라고 했지만 실효성이 없더라.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과연 이 상황에서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 결국은 그 우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시간을 좀 끄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구속 만료 기간이 지나면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건데 구속을 연장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예. 검찰에서 추가 기소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별건 구속을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되는데 지금 딱히 별건으로 구속영장 청구할 만한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검찰도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 혹시 보석으로 나오게 되면 증거인멸 우려 이런 건 없을까요? 증거인멸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어차피 불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뭐 연락을 취한다던가 새롭게 증인으로 설 사람들한테 뭐 연락을 취해서 뭐 증언을 예를 들면은 부탁한다던가 이런 것이 다 증거인멸이 되니까 그런 우려가 뭐 아예 없다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뭐 법적으로는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서 더 추가 구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검찰에서 조건부를 내세운 중에 그 조건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그럼 최대한 까다롭게 해달라 뭐 이런 거죠. 통신 제한, 출입 제한, 접견 제한, 그리고 외출 제한 뭐 이런 식으로. 그 만약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면 재판의 향방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불구속으로 풀려나면 이제 재판이 길어지겠죠. 이제 그동안에는 구속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뭐 시도를 하겠지만은. 이제는 불구속 상태면은 또 그렇게 강제할 만한 요인이 또 없기 때문에 더 재판이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다른 얘기 봅시다. 지난 2008년 처음 공개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공개된 뒤에 소유권 논란이 불거졌었죠.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상주본은 국가 소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단 2008년 당시에 어떻게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알려지게 됐는지 처음부터 한 거 없이. 네네. 그
지금 2008년도에 지금 베이키 씨가 이 해례본 상주본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라고 이제 공개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총 3건의 소송이 연달아 있었는데요. 그 3건 다 대법원까지 갔고요. 그 첫 번째 소송이 나한테 이런 것이 있다라고 공개를 하니까 그 골동품 업자 조용은 씨가 그것은 베이키 씨께 아니라 내 건데 저 사람이 훔쳐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베이키 지금 점유하고 있는 베이키 씨 소유자가 아니라 그 조용은 씨 골동품 업자의 소유권이 인정이 되어서 2011년도에 대법원에서 소유권 확정 판결을 내립니다. 예. 그러니까 베이키 씨가 나한테 해례본 상주원 있다라고 공개하니까 골동품 업자 조용훈 씨가 나타나서 네. 그거 원래 내 건데 저 사람이 훔친 거예요. 네. 해서 재판을 했는데 조용훈 씨가 이겼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데 그렇죠. 사망하면서 내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겠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된 네. 겁니까? 네. 아니, 국가에 넘기겠다라고 해서 소유권 민사 소유권 문제는 거기서 끝났는데 끝났고. 형사상 예.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진짜 훔쳐간 것이냐. 예. 절도죄로 당시 또 고소가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절도죄가 성립이 되느냐. 1심에서는 절도다 그래가지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2심하고 대법원은 절도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예. 그게 두 번째 소송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가 이제 나왔으니까 한결이 났으니까 국가에서 문화재청에서 그거를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베이키 씨가 다시 그 청구 강제집행을 막는 청구 이의 소송이라는 걸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집행 자체가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해서 그것이 대법원까지 다시 가서 확정 판결이 어제 났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강제집행이 부당하지 않다.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베이키 씨가 갖고 있다고 우리가 유추만 하지. 네.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네. 만일 베이키 씨 갖고 있으면 베이키 씨 본인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강제 집행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오히려 조금 달래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강제 집행해서 집에 없으면 어디를 또 조사할 것이며 네. 이런 주장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인 어려움인데요. 네. 스님 말은 이제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눠졌을 때 우리가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는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 같이 움직이는 동산은 이거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제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배 씨가 지금 갖고 있다고 하지만 어디다 갖고 있는지 숨겨놓고는 지금 어디 있는지 행방도 이야기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강제 집행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 그래서 백익기 씨가 그거를 알고 이렇게 뭐 천억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예. 네. 원칙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고 다만 이제 이게 일반적인 동산이 아니라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법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내놓지 않으면 은닉죄로 문화재 그렇죠. 은닉죄로 또 고발해서 처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징역 3년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상당히 형량이 세기 때문에 민사상으로 강제할 방법이 조금 마땅치가 않은데 오히려 형사상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압박하는 방법이 예, 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베이키 씨는 뭐 돈 얘기는 하지 마라라고 했다가 천억을 주면 네, 팔겠다 네. 옮기겠다 소유권을 네.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네. 원래 그 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사실은 돈이 문제예요. 오늘 보니까 이 베이키 씨가 제3의 독지가와 협유족이다.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제3의 독지가가 나타나서 베이키 씨한테 배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네. 그 제3의 독지가가 베이키 씨로부터 상주본을 받아서 국가에 넘기는 네. 이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국가에서는 처음에 굉장히 작은 금액만 네. 뭐 1억 정도만 네.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법상 허용되는 네. 금액 자체가 1억입니다. 네. 최고 보상 범위가. 네. 네. 근데 가치는 뭐 1조라고. 1조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네. 네. 근데 좀 불에 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이 독지가는 누구일까요? 그거는 저도 알았는데요. 이제 문화재에 관심이 많은 분이 아닐까. 뭐 본인이 이제 국가로부터 천억을 받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자기도 아니까 이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좀 최대한 뭐 많이 받아내려고 이제 접촉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뭐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독지가를 통해서 얼마를 받고 국가로 넘기는 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뿐이지. 예. 뭐
그렇게라도 해서 국가로 환수될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 그러니까 걱정돼요. 지금 네. 제대로 보관은 그렇죠. 되고 있는지. 네. 뭐 습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관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그것조차도 말해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네.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뭐 법률적 뭐 저희 변호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아무런 무기도 뭐 쓸 수가 없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형사 처벌을 하는 게 자체가 아니라 그 문화재를 고스란히 환수하는 게 정말 최고의 그 지금 목표인데 그거를 위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니까 좀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어요. 기급 판결문상으로는 국가 소유가 확정됐는데 네. 이게 판결문이 효력을 발휘 못하는 거죠. 강제 집행을 못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저한테 항상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이제 돈 언제 받냐고 와서 판결문 돈 언제 받냐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면은 저희는 판결까지는 내려 받아줄 수는 있지만 돈을 받아주는 게 아니듯이 이게 판결로 국가 소유가 확정이 됐다 하지만 국가한테 바로 뭐 자석처럼 탁 다가오는 게 아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빨리 보고 싶네요. 네. 예.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서유기 시간에 배우 강지환 씨의 성폭행 사건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두 분은 명백한 유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강지환 씨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처음에는 이제 부인했거든요.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아, 그렇게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는 명백한데 그러면 이제 재판장 판사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피해자를 막 회유하고 협박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예. 그리고 사안 자체가 워낙 이제 좀 중대한 사안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금 그 서 변호사 말대로 처음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취지로 네. 얘기했다가 나중에 실질심사 할 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인정을 네. 했습니다. 네. 이 심경의 변화입니까 뭡니까? 아, 그 실질 심사 때 인정한 건 아니고요. 이제 영장이 발부되고 나니까 그 뒤에서야 이제 인정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 가해자들이 보이는 현상이죠. 처음에는 무조건 부인합니다. 특히 술에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많이 변명을 하고. 근데 이제 영장이 발부되면서 아, 중형이 선고될 것 같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아, 저 범행을 인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변호사가 이제 설득을 하면 이제 마지못해서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부터 이제 합의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게 처음 기사 보도됐을 당시에 저희가 첫 소개를 했을 때 굉장히 짧게 보도가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 변호사님이 대뜸 유죄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떤 점에서 그렇게 가장 유죄다라고 주장을 하셨는지 저는 좀. 이거 사전에 띄워주기로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예, 예. 그냥 물어보신 거죠? 네. 아, 그때 기사 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는데 그 강지환과 그 두 명의 여성 사이가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고 아, 그 외주 협력업체, 외주 뭐라 그랬죠? 외주업체. 외주업체인데 네. 그러니까 이 방송계에서는 일종의 갑을 관계인 예. 거예요. 예. 야, 외주 스텝. 예. 스텝으로 일하는 20대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여성들인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 여성들이 좋아서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강제안에서 끌려갔을 가능성이 많다. 집에 실제로든 최근 보도를 보면은 그때 뭐 무슨 콜택시를 불러준다고 하면서 그때 그 외주 스태프들이 예. 짐이 많다 보니까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뭔가 택시나 뭐 자가용으로 승용차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악용을 이제 그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집에 오게 했고 그다음에 술 마실 때도 뭐 진실 게임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술을 강제로 먹였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처음에 보도 났을 때 그런 외주 스태프라는 지위 요 점이 제가 많이 포인트가 들어왔죠. 아, 이거는 그러면 갑을 관계에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처음부터 집에 데려왔을 가능성이 많다. 끌고 왔을 가능성이 많다. 네.
근데 이렇게 중간간 사건은 저도 이제 몇 건 하고 하다 보면은 그 유형이 되게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특히나 이렇게 다른 여성과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뭐 전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남녀가 과연 합의에 의해서 뭐 성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뭐 또 경찰 신고를 뭐 처음에 경찰에 왜 신고를 안 했냐부터 해갖고 계속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압박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 그런 시각도 있었다고 저는 그때 보여지는데, 그 그런 것도 오히려 이제 서 변호사님께서는 믿을 만한 친구에게 급하게 구조 요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신빙성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 그 어떻습니까?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하고 처음부터 죄송하다, 피해자한테 사과한다, 범죄를 인정한다 이거 하고 나중에 그 판결할 때 그 형량이 많이 예, 형량의 차이가 예.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 일단 범행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하는 것은 이제 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중형이 선고되죠 보통은. 예. 알겠습니다. 그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도 계속 지적이 됐었는데,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와서 강지한 씨가 동생들이 인터넷 댓글로 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 상황을 겪게 해서 오빠로서 너무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 실질심사 당시에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인데요. 실질심사할 때는 자기는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놓고는 이제 동생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예, 뭐 대인배로서 뭐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했는데, 예, 자기가 분명히 술에 취해서 기억이 못할 정도가 아니고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술에 만취해서 기억 못한다 거짓말을 하면서 사과하는 것은 진정한 사고가 아니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동생들 그래가지고 마치 오빠 동생 사이에 굉장히 친한 와. 사이처럼 이게 포장하는 것도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 서로 간의 관계가 친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예. 외주 스텝으로서 가불관계였다는 겁니다. 예, 예. 중간간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1심 판결 어떻게 예상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통은 이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합의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런 사안에서는 뭐 징역 5년에서 뭐 심한 많으면 10년까지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사건은 이제 지금 강지환이 지금은 인정하고 있잖아요. 죄를 다 인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돈도 뭐 있고 그런 사람일 테니까 당연히 그 피해 보상금을 굉장히 많이 제시하면서 합의를 받으려고 합의를 이제 합의서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재판 도중에 네. 예. 그러면 보통 이게 합의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이제 뭐 금액을 굉장히 많이 제시하면은 사실 뭐 합의 안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도 하지 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2차 피해가 워낙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거를 단순히 합의금을 받는 게 목적이 돼버리면 뭐 또 그거 가지고 또 2차 피해를 하기 때문에 뭐 꽃뱀으로서 돈 노리고 했다, 돈 노리고 고소했다 뭐 이런 식으로 2차 피해를 또 겪게 되기 때문에 예. 합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합의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서 결국에는 사실 뭐 피해자의 뭐 주소라든지 이름 이런 걸 다 아니까 공탁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예. 예. 그러면 공탁을 하게 되면 이제 공탁한 것은 또 감안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이제 보통은 합의가 안 되고 공탁만 하는 경우는 집행유예 잘 안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실형 뭐 한 3년 이하의 실형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한편 강지한 씨 말고 신하의 이민우 씨도 성추문에 휩싸였습니다.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인데 피해자들이 신고 후 고소를 취하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경찰이 아마 계속 수사를 했고 검찰에 기소가 된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예전에는 강제추행 정도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면은 뭐 검찰에서는 더 이상 기소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2013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친고죄가 아니라 이제 비친고죄가 됐습니다. 친고죄가 아닌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취소해도 그대로 검찰에서는 기소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예. 경찰 조사에서 이민우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해요. 경찰 조사 때 이민우 씨는 뭐 친근감의 표현이었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 뿐이다.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이런 게 강제 추행 죄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히려 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근데 경찰이 그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고 하는 것은 그 CCTV를 보고 어느 정도 증거가 있다.
그게 성추행이라고 할 만하다라고 판단한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CCTV 영상을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CCTV 상으로는 명백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기소의견 송치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들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그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다라는 거고 특정 부위를 만지고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보여질 정도를 넘어선 거죠, 훨씬. 그리고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중간간죄 이런 성폭력 성폭행 사건에서는 이제 술에 만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보통 변명하는데 강제추행죄에서는 또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해요. 친근감의 표현이었다. 장난이었다. 네, 장난이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친근감의 표현을 자기 주관적으로 한 거죠. 예. 예. 상대방은 전혀 친근감이 아닌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더 지켜보죠.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